중국이 저지른 최악의 사기 행각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는 역대급 안보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중국에서 구매한 전투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추풍낙엽처럼 추락하면서 졸지에 공중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 중국제 전투기들은 파일럿은 물론 민간인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싼맛에 중국제 무기체계를 도입했던 개도국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중국 불량무기의 처참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뒤통수 맞은 미얀마가 파키스탄에 SOS를 쳤습니다. 약 320억 원을 들여 도입한 중국제 JF-17 6대에 연달아 중대결함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긴 건데요. JF-17에 탑재된 중국산 KLJ-7A 레이더는 공개된 스펙과 다르게 탐지 정확도가 절망적일 정도로 형편없다는 게 밝혀졌고, 심지어 공대공 레이더와 무장체계마저 페이퍼 스펙보다 실제 스펙이 한참이나 모자라 제대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한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또한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기체하부 도급 스킨에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추락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전투기 모양 고철을 320억 원에 팔아치운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더 황당한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1-2천원짜리 싸구려 장난감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특히 국가안보에 직결된 무기체계 도입 계약에 있어 유지보수는 판매국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아무리 갑질이 심한 나라 방산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잘못이 확실한 이상 유지보수의 의무는 절대 어기지 않는데요. 이건 어떤 정의감의 불타서가 아니라 그게 신뢰의 기본이자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중국에만큼은 이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의 기술 결함으로 인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미얀마가 항의하며 유지보수를 요청하자 문자 그대로 무시해버린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도 JF-17 기술 결함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미얀마가 파키스탄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FC-1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은 공동 개발이어도 1998년 핵실험 위협화로 파키스탄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결국 대부분이 부품이 중국산으로 채워진 중국제 전투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덕분인지 가격이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해서 초기 기종 기준 한 대당 1,500만에서 3,5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개발 당시 F-16이 4천만에서 5천만 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F-16 한 대 살 돈으로 세 대를 사고도 예산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훈련기인 T-50의 가격이 2천만에서 2,500만 달러 수준이니 FC-1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더군다나 중국은 FC-1을 요격, 지상공격, 대잠전, 항공정찰 등의 모든 임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니 미얀마도 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성비에 눈이 뒤집혀 FC-1을 도입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산 게 비지떡이라는 격언이 이번에도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결국 미얀마는 일단은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 기술진을 대거 초청해 FC-1 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포지션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FC-1은 FA-50의 경쟁 기종으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두 기종 모두 저렴하고 경량화된 다목적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는 데다 단발 전투기라는 점까지 비슷한데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A-50이 최대 이륙 중량 13.5톤, 무장 탑재량이 5.4톤에 달하는 반면 FC-1의 최대 이륙 중량은 12.3톤, 무장 탑재량은 3.6톤에 불과합니다. 추중비 측면에서도 FA-50이 F-16에 근접하지만 FC-1은 0.95로 비교적 둔한 편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FA-50과 FC-1 초기형 기준 비교인데다 FA-50이 CAS 임무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경공격기인 반면 FC-1은 고고도 공대지 임무를 주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인 만큼 두 기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나토권 국가라면 FA-50이 훨씬 좋은 선택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FA-50을 도입할 경우 이미 납기부터 유지보수까지 완벽한 일처리로 신뢰성이 입증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FC-1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데다 구소련제 미그기를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중국은 이걸 앞세워 미들급, 하위급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개도국을 공략했던 건데요. 또한 미국과의 관계가 서먹한 나라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중국과 군사협력을 맺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론 믿져야 본전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 무기의 뻥 스펙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실 중국 전투기 때문에 미얀마가 골치를 썩은 건 FC-1 사태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산 F-7 전투기 3대가 연이어 추락하면서 파일럿 2명이 사망했고 추락사고에 휘말려 11세 어린아이가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F-7은 나이지리아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2018년에는 비행훈련 도중 모종의 이유로 F-7의 나이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여 한 명이 파일럿이 사망했고 바로 지난 2022년에는 다른 F-7이 이륙 도중 기체결함으로 갑작스럽게 폭발하면서 파일럿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이지리아는 사정이 나아서 보유한 F-7 11대 중 7대를 중국으로 보내 수리받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의 숫자를 모두 더해봐야 24대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전체 전력의 약 30%가 기능 고장으로 창고에 처박힌 셈입니다. 이쯤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2022년 중국에서 도입한 F-22P 호위함이 엔진 성능의 급격한 저하 등 다수의 기술 결함을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또한 중국제 FM-90 대공미사일을 도입했다가 적외선 센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목표물을 추적하지 못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중국이 공개한 스펙에 따르면 FM-90은 미사일 제원만 최대 사정거리 12km에 최대 요격고도는 5km에 달했고 레이더는 최대 17에서 25km를 추적 감시할 수 있어야 정상이었는데요. 비슷한 체계인 우리 군의 K-31 천마의 미사일 유효사거리가 9km, 탐지거리 20km, 추적거리가 16km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얼마나 스펙의 장난질을 쳐놨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FM-90의 적외선 센서 시스템을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외에도 방글라데시는 중국에서 도입한 훈련기 KAW에서 문제가 발생해 중국에 항의했지만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무시당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무기의 외적 성능은 주로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 강조되는 면이 큰데요. 중국 정부가 군사기술 발전과 군비 증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성능을 일부러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중국의 무기체계를 페이퍼 스펙 꼬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도 꾸준히 중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구매처가 서방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미얀마의 경우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 데다 지난 2021년부터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군부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긴장도를 높인 주범 중 하나이자 인도와 무력 충돌을 불사할 만큼 격렬한 영토 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방 국가들이 인권이나 사회의 안전성, 국가의 재정 상태, 정치적 상황 등을 내세우며 까다롭게 굴 때 중국은 일단 돈만 주면 무기를 넘겨주니 자연스럽게 중국산 무기의 수입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옅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데요.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가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다 보니 어부지리로 중국이 그 빈자리를 꽤 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오래가지는 못할 텐데요.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싼값의 안보를 강화하고 싶은 개도국에 중국을 제외한 대안은 거의 없다라면서도 결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무기체계의 거래에 있어 정치적 상황보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높은 품질,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무기 수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도입국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한 예비 부품 지원은 물론 기술 지원부터 교육과 훈련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월등한 건 물론 후발주자로서 대한민국이 내로라하는 군사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쌓아온 착실한 신뢰관계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끌어냈고 이제는 미국마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변기창으로 표현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을 걱정하기는 하지만 기술 판매가 아닌 기술 지원인 이상 도입국이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수는 없는 데다
만에 하나 기술이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류장만 만들 수 있을 뿐 오리지널을 뛰어넘을 순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 지원을 통해 신뢰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게다가 일거양득으로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기술 숙련도를 쌓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무기체계의 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2012에서 2016년간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은 2017에서 2021년 단 4년 만에 2.8%로 3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 4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나 증가하며 상위 25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2021년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2.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러니 유럽 방산 시장이 경악하며 대한민국 견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전문가들은 전쟁 위협으로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들어간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가장 상식적인 신뢰를 앞세운 대한민국이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대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